일어나! 일어나! 아버지. 자식! 바보 같은 자식. 이를 어떻게 이 식으로 만들어? 네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. 네, 저도 알아요. 제가 왜 모르겠어요. 근데요, 그만큼 절실했어요.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절실해서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. 인마 그런 말이라고 해. 그런 수녀 같은 놈들한테 협박을 당하면서 네 인생 망칠짝짝 이랬어? 저라고 이러고 살고 싶겠어요. 근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해요. 죽도록 후회해도 돌아갈 길이 없는데 어떡해요. 네 힘으로 안 되면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야지. 내가 네 아버지잖아.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? 어떻게? 어떻게 말해요? 이 엄청난 걸 말하고 다 같이 죽자고요. 제가 다 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요? 제가 다 수습할게요. 어떡하든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 나서지 마세요. 안주면!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. 안주면! 여보, 정신 좀 차려봐. 엄마. 우리 세준이 어떡해. 불쌍한 우리 세준이 어떡해. 그런 줄도 모르고 지 마누라 그 애비한테 시집가서 희희낙낙 살고 있는데 불쌍한 우리 세준이가 저 세상에서 얼마나 보냈을까. 얼마나 지 동생 그놈한테 시집가서 이혼당하고 왔을 때 얼마나 원통했을까. 얼마나 엄마, 내가 잘못했어. 내가 그렇게 결혼하는 게 아닌데. 내가 미쳤지. 내가 미쳤어. 내 아들 죽인 왼수놈의 집안인지도 모르고 내 딸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. 내 아들 죽인 왼수놈의 집인지도 모르고 걸핏하면 찾아가서 빌고 걸핏하면 가서 무릎 꿇고. 아유, 내가 미쳤지 아유. 나만 준명 씨하고 결혼 안 했으면 엄마 아빠 그런 모욕 안 당했을 건데. 미안해 엄마. 아유. 미안해. 세상에 무슨 이런 악연이 다 있을까. 왕세빈, 나야, 문 열어. 여기 왜 왔어? 그 얼굴로 우리 식구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왔어?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? 일단 문 좀 열어줘, 어? 그냥 가. 어른들 만나게 해줘. 드릴 말씀 있어. 그냥 가라니까!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그 낯짝을 들이밀어! 죄송합니다. 죄송이고 뭐고 당장 나가! 당장 못 나가! 그만 가게. 왜 가라니까 말 안 들어! 그날 사고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. 제발 그것만 믿어주십시오. 다 필요 없고 내 아들
내 아들 살려내! 내 아들 살려내! 내 아들 살리면서 내 아버지 간단한 이놈아! 이 짬바를 받을 놈아! 내 아들 살려내 이놈아! 내 아들 살려내! 내 아들 살려내! 내 아들 살려내 이놈아! 그만 나가. 나가라고! 빨리 나가! 우리 엄마까지 죽는 걸 보고 싶어? 나도 괴로워서 그래. 괴롭다고? 우리만큼 괴로워? 왕세빈, 지금 내 심정 어떤지 짐작이나 해? 우리 오빠 죽인 사람하고 놀아난 내 심정 알아?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. 정말 거지 같아. 가. 여기 다시 나타나면 우리 식구들 무슨 짓 할지 몰라. 일을 어쩌면 좋아.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. 이 사람 좀 어때요? 진정제 맞고 막 잠들었어. 네. 그래. 나가서 얘기. 주명이는 어디 갔어? 연락이 안 돼요. 왜 그런 거야? 왜 그런 짓을 한 거야? 사람 시켜서 겁만 주려고 했다는데 그게 일이 커져서. 어머니. 그렇다고 사람을 해쳐?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체 주명이는 어디서 배운 거야? 다 제가 잘못한 탓입니다.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? 애미 얼굴은 앞으로 어떻게 볼 거고?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. 어떻게든 보상을 해드리고 죄값을 치러야죠. 내 70평생 별별 일 다 겪고 살았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리라고 난 상상도 못했어. 애미도 걱정이고 그 고생을 하고 살다가 이제 겨우 살만한데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.